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하세기 하세기 평택 검도관에 마랑이 와 있습니다. 조상이 원장님. 자. 아,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검도관의 관장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도가 뭡니까? 아, 우선은 검도란 첫째로서 예절이 중시가 되는 수련으로서 죽도라는 칼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수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도라는 그 자체는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일단 본질적으로는 마음 수련, 정신 수련에 좀 더 깊이 박혀있다 이 얘기 말씀이죠. 네. 예. 이 평택검도관 어떤 곳입니까? 저희 평택검도관은 1994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지금 4대째 검도 4대째. 수련을 하고 있는 검도관입니다. 이 마루왕이 직접 한번 이 예절의 운동 검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검을 받아봤는데요. 네. 자, 죽도는 칼의 대용품이기 때문에 각 부위마다의 명칭이 있어요. 네. 이 줄이 달려 있는데요. 이 줄 부분은 등줄이라고 하고요. 등줄. 등줄 바로 밑에 부분을 칼등 부분. 칼등. 그리고 반대편 쪽 부분을 칼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등줄 부분이, 칼등 부분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면에서 자, 왼손을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자, 그리고 오른손도 똑같이. 파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양손의 힘은 죽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쥐고 계시면 되세요. 겨드랑이는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겨드랑이를 붙여주시고요. 인주, 목, 명치, 배꼽 부분이 급소입니다. 근데 검도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선이라고 해요. 중단 자세란 쉽게 말해 본인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자세예요. 왼발의 뒤꿈치를 꼿꼿이 들고 계셔야 돼요. 발바닥이 절대 일어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보폭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걸을 수는 없어요. 중단 자세에서 앞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그렇죠. 그 다음 뒤로 이동해 보실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잘 하시는데요. 자, 뒤로. 네. 검도에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부위가 머리, 그리고 손목. 허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 외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치기는 우선적으로 발의 운영과 죽도 사용이 맞아야 돼요. 자, 이때 왼손이 정수리 위까지 올라가서 자, 앞으로 나가시면서 머리 격자해 주시고요. 자, 이제 손목 부위가 되면 머리를 쳤던 위치보다 더 내려 주실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배꼽과 수평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자,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손목 부위까지 가십니다. 허리치기는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배는 것과 같아요. 좌상에서 우하로 베는 것과 같아요. 허리! 허리! 네, 자, 중단. 발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며 마룻바닥을 때려주시는 걸 발구름이라고 해요. 아, 네, 칼을 들어 머리! 머리! 그렇지요! 자, 중단 자세. 존심이라고 하면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제압을 했다라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거리만큼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존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하고 다르게 검도는 상대를 타격했다고 하여 한 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손목, 허리에 만큼의 존심을 부려야만 한 판이 이루어져요. 이건 진짜 몰랐네.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몸을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타격을 하고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칼을 들어서 손목! 자, 다시 칼 들어주시고 머리! 잘하셨어요. 이제 호구라는 장비를 입고
저희 검도관에 거무님이 계십니다. 네. 김자희 거무님 잠시 나와주세요. 네. 네, 옆에 계신 거무님께서는 여성분이시고요. 검도 공인 4단이세요. 네, 검도 몇 년 하셨어요? 한 강산 두 번 정도 변할 것 같아요. 칼을 크게 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들어가서 타격을 하게 될 거예요. 검도에 필요한 힘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강하게 도끼질을 하는 힘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잘하셨어요. 자, 손목! 맞습니다. 검도에서 사실 허리 치는 것이 사실 제일 까다롭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싸고, 팔로 감싸고. 네, 허리를 숨기고 있어요. 무조건 상대가 허리를 열어주었을 때 허리를 격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치기는 보통 후회 기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으로 먼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되냐면요. 상대가 기술을 사용해서 열어주었을 때, 자, 머리 한 번만 쳐주세요. 열어주었을 때 허리 타격을 하게 돼요. 머리를 치게 된다면 허리 타격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자, 허리! 우와! 자, 이제 대련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에 검도를 수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 있게 해보시고요. 방금 배웠던 우리 머리, 손목, 허리의 그 부위를 자신 있게 타격해보세요. 닮아주시고요. 자, 시작! 10초! 10초! 넣었어. 자, 그만! 진짜 검도의 실전적인 대련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칼 맞추시고. 자, 시작! 자, 칼 맞추시고요. 자, 고작 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숙련되신 분들 겨루기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제 그 찰나의 순간에 방어랑 또 반격하고 이러는 게 이게 진짜 진검승부였다. 검도라는 스포츠가 이제 사실 스포츠라고 하기 전에 수련이라고 합니다. 네, 검도라는 수련 자체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련이라는 거, 그 부분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해봤는데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좀 비어지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다른 운동들보다는 찰나의 순간에 승부하기 때문에 더 진중해지고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평택 검도관에서 우리 조상희 관장님과 같이 검도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택 검도관에 많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남녀노소, 네, 남녀 비율이 5대5라는 거 네, 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해주시고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마랑했어요 여러분들. 로바 아니